Times. 네, 얼마나 날 것이길래 이름에 로가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지난 시간에 콜트 G300회를 보겠다고 하셨는데 로라고 붙었죠. 로. 정말 그 질감 자체가 그냥 나무 날 것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보면은 이거 같아요. G300 로 광어 300g 회. 뭐.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네. G300 네. 로. 나무 결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데 요 바디가 체인버드 아프리칸 마호가니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구멍이 요렇게 뚫려 있어요. 두 군데가. 그래서 양쪽으로.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앞에서 쳐보면 확연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로. 네. 이게 지금 위쪽에 있는 이 무늬는 이거 월넛입니다. 월넛이 지금 되게 두껍게 올라가 있어요. 6mm로 올라가 있습니다. 월넛이.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런 바디 디자인과 목재 문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G300 프로가 워낙에 뭐 상을 많이 받고 좋은 평가를 그렇죠. 받았던 기타라서 G300 프로의 후속작으로 이제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클래식한 멋으로 기존의 G300과는 살짝 차별화한 다른 모델로 이제 플래그십 모델의 이미지를 좀 쇄신을 해보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닌가. G300 프로는 제 메인 험버커 기타입니다. 그렇군요. 예. G300 프로는 근데 저희가 그때 나왔을 때 그 사운드가 이제 24-24 예. 가성비는 17-15 왜냐하면 예. 이제 그 영역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콜트의 약점 영역대 콜트의 네. 진짜 아킬레스건이죠. 그렇죠. 71.5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평가로 치자면은 G300은 우리가 막 그렇게까지 막 가성비의 화신 뭐 이런 기타는 아니기는 했어요. 물론 퀄리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콜트답게 잘 돼 있긴 하지만 매력도가 떨어지는 예. 라인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히려 콜트는 비싸지면 또 괜찮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물론 좀 확 비싸졌을 때 얘기지만 여기도 지금 보면 92만원 콜트가 가장 약한 라인이긴 합니다. 요 가격대가.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평가를 받아갈지는 조금 걱정이 예. 좀 많이 됩니다. 네, 92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7.5cm, 무게는 3.14kg로 아주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체인버드 덕분이죠. 두께는 43mm, 12프레트 뜰레는 77mm입니다. 탑은 6mm 월넛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는 체인버드 아프리칸 마호가니, 그리고 멋있어요. 넥은 아프리칸 마호가니의 에고 V 넥이고요. 그라파이트 바 레인포스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스태거드 락킹 튜너가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그라프텍의 블랙 타스카 너트. 너트 너비 42mm, 지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혼합 공률이네요. 12인치에서 15.75인치, 305mm에서 400mm로 가는 반지름입니다. 보통 12-16을 많이 하죠. 305에서 406을 많이 하는데 15.75로 가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4cm 스틸 프렛이고요. 세이모어 덩컨에 SH2N TB4 험버커 세트가 들어가 있고 원 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픽업이 먹냐면은 1단에서는 브릿지 험버커가 먹습니다. 2단에서는 아우터, 쌍 아우터. 네, 3단에서는 쌍험, 4단에서는 쌍 이너, 5단에서는 넥 험버커가 먹게 되죠. 브릿지는 콜트 자체 개발의 CFA 3 트레몰로 브릿지 들어가 있고요. 바다를 네, 전체가 다 내추럴 사틴 핀시가 될 로 회 모델입니다. 네. 좋은데요? 확실히 좋네요. 아니 우리가 250 듣다 보니까 깊이가 뭐가, 다르네 예, 사운드가. 그러니까. 확 좋은데요? 좋네요. 아 소리 좋구나 이거 그럴까요? 마호가니의 월넛에 험버커만 일단 다 들어보려고 네. 쌍험 야 부담스럽지 우와. 않게 잘 뽑았네요 소리 브릿지 픽업이고요 아우터 넥 좋고 미들 쌍엄도 좋고 쌍이너
마찰이고요. 자, 일단 이게 파워 컨트롤 잘 돼 있네요. 뭐 덩칸 픽업이 좋은 건지 아닌지. 이 코일템만큼 유용한데요, 이거? 네, 아프턴 아주 좋습니다. 또 하프톤 쌍이너. 약간 세미알로우 소리도 나긴 나네요. 그 체인버의 예, 영향이 예, 있나 봐요. 와, 이 괜찮네 소리가. 이제 드라이브 계통을 어떻게 받아낼지 궁금하네요. 오, 좋다 이거. 오, 듀얼리스트 잘 봤네. 레드락 락킹하게 한번. 가운데 역시 던컨이 진짜 제대로 역할을 해주네요. 사운드가 너무 좋습니다. 9.5에다 넣고 마샬 게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인정. 확실히 그 던컨에서 오는 그 픽업이 좋아졌다라는 그 느낌이 300을 듣다가 이걸 들으니까 진짜 확연하게 느껴져요. 시원하네요 뭐. 네. 야, 좋습니다. 4단이 네, 2사로 하면 되겠죠. 어우, 소리 좋아요.
좋다. 진짜 좋습니다. 네, 아, 이거는 확실히 고급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확연히 드네요. G300보다 네. G300 RAW 모델이 고급 모델이라는 느낌이 더 직관적으로 네, 와닿아요. 더, 네. 아, 강력합니다. 뭐 일단 그 바디가 베이스우드에서 체인버드 아프리카 그 마호가니로 온 거 월러 탑 올라가고 세이머 뭐 그때도 세이머 덩컨이긴 했습니다만 세이머 덩컨 이 목재 스펙에서 조금 더 포텐이 더 터지는 네. 느낌이 들어요. 사운드는 아주 좋습니다. 전번에 G300 프로에서는 그 덩칸 픽업이 좀 오버였어요. 뭉그러졌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바디가 충분히 네, 네, 네. 포텐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오, 이것도 좋은데. 좀 락킹한 곡으로 가볼게요. 오, 예. 모델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충분히 익은 생고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 네. 선생님 저랑 생각을 똑같이 하신 게 네. 말은 다르지만 저도 네. 그런 느낌이에요. 러는 네. 런데 그그 네. 그 뭐랄까 너무 가공이 안 된 생날것의 느낌은 안 들어요. 아니요. 깊이감이 있고 네. 충분히 어떤 그 뭐랄까 숙성이 진행돼요. 네. 그래서 저는 콜트 숙성회. 숙성회. 네, 말만 다르지 네. 사실 같은 표현을 한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익은 생고기. 생고기. 저는 숙성회. 좋습니다. 러한데 사운드는 전혀 러한 느낌이 없었어요. 없고. 아주 좋습니다. 정말 농익어 있네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6이고요.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3점. 25, 17, 17, 17, 25, 16, 16, 16, 해서 74.5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G300보다는 3점이나 올랐어요. 네. 70점대 중반까지 갔습니다.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같은 플래그십 모델인데 이건 좀 컨셉이 달라요. 이번 시간에 아주 러했다면 저건 완전히 예쁘게 공예품처럼 만들어 그러네요. 글램입니다. 글램. G300 글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이건 더 비싸요. 글램이 96만원입니다. 오, 색깔 값이 네, 조금 더 비쌉니다. 네. 폴라 아이스 메탈릭 버스트. 오. 네. 그러니까 극 이거 뭐야? 극지방? 북극? 어, 그죠. 네. 그러니까 극 극빙. 극빙. 극빙 철폭. 폴라이스 메탈릭 버스트 와, 극빙 철폭의 네, 엄청난 디자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G300 RAW 잘 좋았어요.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글램까지 기대해 주십시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